네, 반갑습니다. 광역보수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수 감정원 앵두금 승분부수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네, 다이아몬드 카페도 오드리 해수욕장에서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블루 다이아몬드입니다. 네, 흰색에 약간의 회색 또는 검은색이 있는 다크블루인데요. 아주 특이하게도 은갈지색이 눈으로 봐도 보이네요. 자, 이거는 블루 다이아몬드가 맞고요. 아주 질이 좋은 블루 다이아몬드 중에 해당됩니다. 공용 모습을 좀 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은갈치색으로 딱 하면서 이렇게 상당히 색깔이 이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투명도를 볼까요? 투명도가 질이 이렇게 나오죠. 질이 좋은 편에 해당돼. 이렇게 하면 질이 좋죠. 자, 그런데 앞에 안에 내포물이 있는데. 내품에 까만 게 보이죠? 이렇게 까만 게. 그게 이제 실피출이에요. 실피출이 이제 탄 흔적인데 까만 게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런 블루는 이제 석탄 계열하고 조금 그런 게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블루인데도 까만 것 같은데도 블루예요. 네, 이렇게 보면 은갈치 색깔이 확실히 나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냥 보면 이렇게 보면 그냥 평범해 보이는데, 자, 이제 이렇게 딱 갖고 가면 투명도가 좋아지고 마치 알처럼 무슨 알 같은 느낌이 들면서도 예, 이렇게 상당히 이쁜 색상의 블루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건 좀 희소성이 있어요. 이런 블루로 참 질이 잘 나올 거예요. 커팅해 놓으면 잠깐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216 캐럿? 아, 그람이군요. 네, 21g인데, 네, 108 캐럿입니다. 108 캐럿, 108 캐럿에, 네, 108 캐럿에 블루 다이아몬드입니다. 아주 색깔도 바뀌고 있고, 아주 좋아요.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확인도 하기 또, 또 우리 네, 감별기 또 테스트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사파이어로 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긁어 봐야 되죠. 무조건 긁어 봐야 돼. 힘있게 딱딱 긁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나갔고요. 예, 사파이어 나갔고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표시가 이렇게 밑으로 싹 긁인 건지 묻은 건지를 이렇게 밀어보면 알수 있어요. 아, 그렇죠. 여기 반들반들 이렇게 보면 이제 와, 이게 다르죠. 반들반들 사실 미니까 강이 오히려 살아나요. 반들반들해져요. 이 보시면 와, 이 진짜 오, 이 다이아몬드 특징이에요. 그냥 밀면 이렇게 광이 나는 이게 다이아몬드 특징이 있거든요. 이거 보세요. 마치 은갈치색처럼 완전 반들반들하게. 와, 이거 커팅해 놓으면 굉장한 광채가 날것 같네요. 그냥 손으로 미는데 이 정도로 반들반들하니까 마치 금속 질감에 나는 그런 거죠. 야, 이게 기가 막히네요. 한번 물어볼게. 진짜 금속이 맞는지, 철이나 이런 게 있는지 자석 붙여볼게. 확인. 예, 안 붙어, 안 붙어, 안 붙습니다. 전혀 안 붙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런 게 바로 기가 막힌 다이아몬드 특징이에요. 다이아몬드 원석이 갖고 있는 특징이 바로 이런 아름다운 이 보석 질감이. 요거는 진짜 커팅해 놓으면요. 정말 멋있겠습니다. 요런 게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하나 올려놓던 그건데요. 와, 이거 보통이 아닌데 이거 커팅해 놓으면 상당히 멋있는 진짜 운석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의. 야, 이거 질 보세요. 예리합니다. 저 이제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어느 정도 이제 따라오셨기 때문에 자, 이거 기가 막힌 보석이 될 거예요. 뭐, 요 주인이 누가 될까요? 커팅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자, 이제 다이아몬드 또 보석 열 전도성 어느 정도 나오는지 제가 만져보고 나서 열이 상당히 올라가는 걸 봤기 때문에 그래서 질이 좋을 거예요, 아마. 네, 아, 좋습니다. 다이아몬드 기분 나오고요. 다른 방향에도 좋습니다. 이거
의외입니다. 아주 좋네요. 좋습니다. 질이 좋은 거예요. 야, 이 정도 올라가는 거 보니까 그럼 한 2단계 한번 해볼까요? 2단계 해가지고 되나 안 되나? 됐을 될것 같은데요. 오, 무조건 통과. 무조건 통과. 네, 무조건 통과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100%뭐 다이아몬드 확정적이네요. 뭐 외모로 보나 네모로 보나 성분으로 보나 블루 다이아몬드인데 다크 블루인데도 이거 상당한 질이 좋은 다크 블루 나올 거예요. 내품만 없었으면 완벽한 그 자체만 하더라도 커팅하면은 와 지금 봐도 이 정도인데 예, 지금 봐도 이 정도인데 내품물이 와우 이 공룡 너무 건강했을 것 같고 정말 멋있는 녀석이었는 것 같아요. 얘 주인이 어느 공룡에서 또 어느 부위에서 또 어떤 물리학적인 역할에서 이런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냈을까? 탄소 유기물에 의한 다이아몬드죠. 이야, 장난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께 108캐럿의 다이나소 다크블루 다이아몬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포항입니다. 포항산 다이나소 블루 다이아몬드입니다. 이상 광역 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 광역 보석 감정은 앵두금 성분 분석소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